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천 상리교회에서는 지난 24일 김강철 군수를 방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10kg 쌀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연천 상리교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후원물품을 홀로 사시는 노인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기탁을 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승돈 담임 목사는 상리교회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강철 연천군수는 상리교회 김승돈 목사님을 비롯한 신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